미국의 첫 번째 문화유산 도시인 필라델피아에는 대도시의 활기찬 라이프스타일과 풍부한 문화유산이 공존합니다. 미국 전체에서는 다섯 번째로, 미 동부 해안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이곳은 뉴욕과 워싱턴 DC에서 기차로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. 세계적인 수준의 음식들과 풍부한 문화, 다양한 쇼핑과 즐길거리, 게다가 안전하고 깨끗하며 도보로 즐길 수 있는 필라델피아는 미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여행지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예술과 먹거리, 쇼핑을 즐기며 이 도시의 매력을 찾아가 보실까요? 먼저 세 군데의 예술 명소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 현장을 체험해 보세요. 필라델피아 미술관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미술관으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곳입니다. 반스 파운데이션은 르누아르, 세잔, 마티스, 피카소, 모딜리아니, 반 고흐 등 세계 최고의 후기 인상파 및 현대미술 컬렉션 2천여 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또한 도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뮤럴아트 필라델피아 제작의 4천여 점에 달하는 벽화들은 마치 실외 미술관을 걷는 기분을 자아냅니다. 리딩마켓 터미널은 미식가라면 꼭 들러봐야 하는 곳인데요. 이 역사적인 마켓에는 매일 주민들과 여행객들 뿐만 아니라 고급 레스토랑의 셰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. 80여 개 지역 상인들이 자리한 이곳은 다양하고 신선한 농산품을 제공하는 곳으로 명성이 나 있습니다. 유제품과 제과제빵 같은 아미시 요리가 특히 인기가 많은데요. 이곳의 명물인 치즈스테이크와 초콜릿 가게는 꼭 방문해보세요.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의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점심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먹거리로 배를 채우셨다면 이제 도보를 즐기며 필라델피아의 활기찬 곳곳을 즐겨보세요. 흥미로운 각종 스포츠 경기를 엑스피니티 라이브에서 혹은 인근의 스타디움을 직접 방문하셔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. 리튼하우스와 더 벨브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쇼핑과 먹거리를 즐기는 것도 놓치지 마세요. 또한 도시 주변에는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대형 쇼핑몰과 아울렛몰도 위치하고 있는데요. 의류와 신발을 택스 없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필라델피아의 다양한 즐거움을 발견하셨나요? 풍부한 역사와 현대적인 즐길거리로 가득한 이곳에 방문하셔서 또 하나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보세요.